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7페이지 법률의 목적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법률의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한 유효권을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유효권은 목적의 확정입니다. 조심할 것은 한 가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목적의 뭐죠? 가능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좀 많이 정리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 계약법 할 때도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이란 전제하에서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죠.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이 원시적 불능이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뉩니다.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원시적 전부 불능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자,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특별히 계약의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뭐죠?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을 넘겨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능이죠. 근데 100평 중에서도 10평이니까 일부 불능이고, 또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90평이었으니까 요 수량 부족의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는 거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다시 말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무나도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은 끝인 거죠.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뉘어요.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첫째,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죠. 이때는 무슨 문제로 가게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헌부담 문제가 되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내용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죠.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라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이때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행 불이행 문제로 가는 거죠. 이행 불능 문제로 가는 거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채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까지 하면 이제 후발적 불능은 끝나는 거죠.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이 좀 많긴 하지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원시적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이 부분은 계약법과 결합이 내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 체계적 지위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법 할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적법해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강행복규, 단서복규가 나오죠. 일단 이미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강행법규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효력규정이라면 그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단속규정의 경우에는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효력 규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단속 규정은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것을 공부해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전매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전매 행위 자체는 유효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해가지고 103조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랍니다. 그럼 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핵심 강의 노트로 제가 정리해놨죠.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뭐, 첩 계약, 범죄 계약, 뭐, 아니면 허위 증언하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처럼, 목적 자체가 나쁜 짓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률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죠. 따라서, 여기 두 가지인데,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유효하지만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관사비에 대해서 무효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사든 형사든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로 하면 반사회적이고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자, 이 핵심 강의 노트에 빼놓고 우측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조심할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리가 반사회적이지 않다.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죠?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 채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자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또 투기 행위도 이익 추구 행위이기 때문에 투기 행위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는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족법상의 자유죠. 우리가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그 제한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뭐죠? 우영우인가?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손자하고 혼인하면 36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혼인하면 36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특히 혼인하면이라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 혼인하면이라는 조건 무효고요. 조건뿐만 아니라 36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기 위한 계약도 뭐죠? 무효인 것이니까 혼인을 하기로 했더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죠? 무효인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인 것이니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므로 결혼하더라도 토지를 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고, 결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효가 되고요. 특히, 혼인하면 뭐 하겠다. 이혼하면 뭐 하겠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싹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과가 나오죠. 일단 절대적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왜요?
반사회적 범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요. 그 대가로 강남에 있는 300억짜리 빌라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물론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한 것은 갑이 을에게 넘겨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에서 그 부동산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면 이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뭐할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무효이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다. 따라서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이 민법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갑오늘에게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오죠. 자, 이중매매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중매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기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A 부동산에 대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뭐죠?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 을이 갑에게 1억 원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근데 땅가,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하는 바람에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중매매죠. 자, 원칙적으로 물론 첫 번째 매매 계약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과 병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3억 원 매매 대금을 지급했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원칙적으로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 계약할 때는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됐죠? 후발적 불능이죠? 물론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똑같이 알면서 팔아먹었으니까 고의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채무불이행인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차원으로 지급한 1억 원에 대해서 돌려받게 되는데,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1억 플러스 알파,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플러스 별도로 추가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손해는 무슨 이익 배상이죠? 이행이익 배상인 거죠.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다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었죠? 2억이죠. 따라서
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적으로 을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등기를 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등기하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게 채무물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매매는 유효한 겁니다. 다만 병이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아는 것을 넘어서 가대배신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배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은 이제 병의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일단 104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판례는 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률이 법률행위 중에서 특별히 한 예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이 필요합니다. 궁박과 경설 사이에 또는이 하나 더 있다고 봐요. 그 말은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물론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또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설 또는 무경험은 그러한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요?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또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적용 범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모든 법률행위에 104조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경우에도 104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매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물론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요.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뒤바뀔 수는 없어요.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53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